지난 23일 학생회관 식당 홍화지트.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전선을 따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을 막는 조치를 취할 뿐 떨어지는 물을 막지는 못합니다. 확인 결과 이번 누수는 지상에 있던 화단의 자동급수기를 끄지 않아 식당 균열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식사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수 발생 시 비상조치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건물 공사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HIBS 황정아입니다.